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문턱에 숨이 턱, 방산, 방관 멈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 뭐 쉽진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방산주인 건 확실한데, 자, 이렇게 키워드를 주신 이유를 저희 김덕호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아마 이제 2월 8일인가요? 설 연휴 전에 제가 한번 방산주들을 추천을 네, 드리면서 그렇죠. 이 당시 수은법 관련 얘기를 좀 네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수은법이 드디어 오늘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적인 개정안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은법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지금 15조밖에 안 되다 보니까 폴란드에서 따온 계약들이 사실 다시 대출을 해서 또 이걸로 국내에서 계약을 했던 2차 물량분을 다시 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수은법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기껏 받아놨던 작년에 좋은 실적을 했던 30조 규모의 방산 수출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정되는 내용들은 뭐 과거 이제 뭐 다른 뭐 국회의원 분이 뭐 40조까지 늘려야 뭐 이런 의견을 발의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15조에서 25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은법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당장은 직접적으로는 방위 산업 쪽에 조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은법이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수출입 은행 자체에 대한 법정 자본금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산 외에도 우리가 해외 플랜트 투자라든가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1월 29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우디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중동 지역에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우디 데스크를 설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 사우디 데스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옴 시티라든가 이런 2030 비전에서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법정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기업에다가 과감한 투자를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정 법안이 이제 오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로템이나 뭐 S&T 다이내믹스와 같은 기업들이 지난 2월 22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그렇죠. 원인도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방산 쪽에서의 수은법은 이제 오늘 좀 핵심 먹거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로는 또 KDDX 신형 구축함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그룹과 현대그룹이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 오늘 뭐 또 결 여부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은법과 관련된 이슈 오늘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인지 이슈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수은법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방산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럼 어떤 걸 좀 가져오셨어요 오늘? 네, 일단 방산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뭐 S&T 모티브 많은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드렸기 네. 때문에 조금 소외됐었던 이번에 현대와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상승한 원인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기존에 이제 기밀 유출 혐의 때문에 사실 방사청 쪽에서 벌점을 주냐 마느냐가 이번 KDDX 사업 수주에서 굉장히 큰 발목을 잡았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이번 방사청에서 행정지도 처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벌점 부여가 없다 보니 KDDX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주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지난 이틀 동안의 주가가 조금 상승한 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사청에서는 지난 27일 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정당 업체 제재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뭐 청렴 결의를 뭐 이렇게 위반했다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입찰 자격을 네. 유지하겠다 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이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0월에 이제 육군 중장이었던 김종배 중장분을 이렇게 영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육사 36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신원식 장관께서가 육사 37기시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 2월 19일부로 부임을 하셨던 방사청장분도 석정권 방사청장분도 지금 육사 45기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혹은 좀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육사끼리 뭔가 이제 뒤에서 꿍꿍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런 꿍꿍이를 의심하시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뭐 건조 능력 그리고 기존의 선박 제재 능력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기존 주주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즉 이제 2030년까지 총 6,000톤급의 이지스함을 이제 건조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최대 6척까지 수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간단한 개본, 간단한 이제 개본 개념 자체의 설계는 하나오션, 그리고 기본 설계는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상세 설계부터 본격적인 건조 착수까지의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기 네.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장기 프로젝트지만은 이 KDDX 사업이 쉽게 테마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너끈히 갈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두시자라는 의미에서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립니다. 내가 KDDX 사업 쪽은 내가 도저히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과감하게 종목을 좀 교체하셔서 다른 선박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조선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을 방산주로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종목으로 처음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하나오션. 사실 속에 천불이 났을 겁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KDX 사업에 최적화된 두 기업은 사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었는데 그쵸. 이번에 이제 벌점 부여가 사실상 무효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2025년까지 가져갈 수 있던 메리트가 하나오션 입장에서 역으로 빼앗기게 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오션이 어떤 기업입니까? 잠수함 만드는데 대가인 기업입니다. 그만큼 MRO 즉 우리가 정비 유지 보수 쪽에서는 또 탁월한 기업인데 지난 1월에 독일의 가블러라는 잠수함 전문 회사와 함께 또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MRO 즉 이제 정비 유지 보수 쪽에 대해서는 특화된 신설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영업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마침 또 미국에 들렸나 봅니다. 지난 27일날 미군 해군성 장관이 직접 거제 조선소까지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MRO 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지금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진행되는 MRO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해군 자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민간 상선까지도 역량들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오션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쪽으로 본다면 이런 잠수함이나 MRO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하나오션이 기대되는 부분들은 방산 쪽 수주보다도 일반 상선 수주를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타르와 거래를 하기로 했던 표준선형 선박의 12척 이어서 이제 3월에는 큐맥스급 그러니까 초대형 LNG 선박에 대한 수주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척당 약 3억 불 정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을 했었던 표정선형 선박에 비했을 때는 뭐 매출가 가격이 훨씬 13%가량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KDDX 사업 쪽에 내가 관심 있다고 하신다면은 어느 한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쌍두마차를 끌어가듯이 이 두 종목을 한 함께 투자 분산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공업 관련 조선주 두 개를 알려주셨는데 결국에 KDDX 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방산주로 저희가 보면서 투자해 볼 만한 모멘텀을 짚어주셨어요. 이렇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방산과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역시 손현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손현호 팀장님은 방산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빅텍을 소개를 드리도록 빅텍이요? 하겠습니다. 우리 덕호 대표님께서 저번에 방산 소개해 주실 때 저는 i3 시스템을 소개를 드렸으니까 난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i3 시스템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빅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용, 유도무기용 전원 공급장치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위산업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빅텍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다라고 그렇죠. 판단됩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2023년 연간 실적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1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중장기적으로 소개해드린 거 아니고요. 단기 관점을 소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유는 큰 문제 없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덕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생기고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등 이런 대장급 종목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 투심이 상당히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빅텍 같은 경우도 방위사업청이나 LIG 넥스원 등과 점진적인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뉴스로 부각되진 않았는데 전 두 가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협정을 이제 휴전 협정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휘발유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첫 번째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북한에서 과연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북한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뭘 하고 있다, 어떤 뭐 열병식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는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이 빅테크에 대해서 좀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4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순매수 금액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결 강도가 101이 넘었고 지금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3일 연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1선 위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빅테크를 좀 보유해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까지 방산주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순자본금 확대법 아마 오후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예상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오늘 한번 뉴스 팔로우업 하시면서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하실 분들은 잘 체크하시면서 반영을 하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